근데 사실 오늘 이제 정성아 씨, 이지훈 씨를 이제 영웅의 그 뮤지컬 영웅의 주인공으로 초대를 했지만 네. 또 안재욱 씨도 있고 양준모 그렇죠. 씨도 있고 이제 캐스팅이 네 분이에요. 네. 그야말로 4인 4색의 매력을 보게 될 텐데 그래도 이왕이면 내 공연을 보러 와라. 이렇게 본인만의 매력이나 강점을 좀 어필해 주세요. 네. 그래도 이런 거에 중점이면 제 거를 보시고 이런 네. 거. 네. 구관이 명관이라는 예. 자 우리 서환 씨는 정말로 네. 오랫동안 했으니까 네. 공연을 지금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네. 아 이지훈 씨 가만히 계세요. 아니, 정말 저분은 아니요, 얹지 마세요. 왜냐면 아니 도와주지 사격이야. 마세요. 도와주지 마세요. 자 우리 네. 정성환 씨는 네, 구관이 명관이다. 네. 네. 어쨌든 그 뮤지컬 영웅의 정통성을 느끼고 싶으신 네. 여러분께서는 꼭 정성환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자 그럼 이지훈 씨의 강점.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. 이제 좀 뭔가 새로운 거를 예, 그러니까 그쵸? 기존의 것을 타개할 수 있는 그치, 그치. 뭔가 새로움을 그치, 기대하시고 새술은 새푸대 그렇죠. 예. 그리고 좀 예. 정말 그 청년스러운 그 젊은 패기를 안주근 선생 느끼실 그 청년. 수 있다면은 예. 느끼고 싶으시다면 그렇죠. 심장 뛰는 예. 또 설렘설렘하고 예, 설렘설렘하고 예. 저희 공연을 선택하신다면 그걸 네.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이준